안녕하세요. 계룡산 금화할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양띠분들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건데, 양띠분들 중에서도 이제 각각 생일달이 있으시잖아요.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또 금수저. 금전과 재물을 양손에 진짜 부를 가득 안고 태어난 생일달이 있으시죠? 있죠.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. 양띠분들은 5월생, 또 8월생, 11월생들은 타고날 때부터 부모의 재력가를 만나서 좀 안전한 가정을 갖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생일달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재력가인 상황에서 태어났지만은 또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?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이 생일달에 태어난 분들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? 있죠.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안 물고 태어났지만,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또 힘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, 양띠분들의 성향들은 조금 급합니다. 성격들이 급하고, 남을 잘 믿고, 또 남을 잘 배려하는 성격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. 또 올한해 갑진년에는 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괴로운 점도 있는데 그 또한 또곧 달만 지나가면 좋은 한 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양띠분들 중에 요 생일달을 가지신 분들은 갑신년에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일달이 있으시죠? 있죠. 7월생, 3월생, 9월생들. 근데 선생님 제가 공통점을 느꼈어요. 어떤 점에서요? 선생님 지금 생일달에 계속 찝어주고 계신데 조심해야 될 분들이 4월생들이 계속 포함이 돼 있어요. 이 4월생들이 대한민국이 왜 숫자 4에 민감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. 그런 건 아니고요. 4월생들이 그 달에 그 띠별로 다 틀린데 4월생들이 그 달에 이제 양띠 같으면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. 또 친구들 간의 다툼이나 또 가족 간의 또 불화나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성격이 조금 약간 급합니다.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양띠분들은 각각 생일달에 금전운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. 양띠분들 올한 해는 노력하셔서 큰 부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계룡산 금화할매였습니다.